임파로승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열대우림에 나무가 엄청 높은 데서 생활을 하면서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해서 불법 사육을 하면서 그런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런 구조물들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팔을 쭉 펴고 생활을 잘 못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두 마리는 이미 팔이 휜 상태로 들어온 이력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친구들은 새끼 때 엄청 쬐끔해가지고 거의 엄지손가락만하게 되게 쬐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뭐 주머니나 뭐 이런데 숨겨서 주머니 약간 옷주머니 네, 옷주머니나 이제 뭐 품에 넣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비단 원숭이는 태어난 지 3주 만에 엄마 젖도 떼지 못한 채 밀수대다 적발돼 이곳 국립생태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사막여우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밀수된 22마리 중 5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불법 밀수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동물들을 대량으로 밀수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죽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고려를 하고 대량으로 밀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반 이상이 죽고 그러면 그 일부만 팔고 그러면서 이제 원서 식지에서는 개체수가 줄고 그래서 동물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질병 검사를 받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동물만 들어오면서 이런 질병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2, 제3의 코로나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국제적 멸종유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나의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구별에 공존하는 모든 생명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그물망에서 줄 하나가 끊어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지구를 함께 지키는 지구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서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짐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빌려쓰는 지구를 온전하게 반납하기 위해 지구의 모든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간의 연대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과 자연의 연대입니다.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서 공존하고 있는 다른 생물들이 자신이 본디 있던 그 자리에서 안녕할 수 있도록 지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건강한 인간계를 지키는 길입니다.